1차 시에 이어서 2차 시도 역시 선생님들이 질문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늘 엎드려 자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최선의 방법인지, 깨우다가 반복하게 되면 수업 과정이 끊기는데, 그래서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아, 참 고민의 깊이가 깊습니다. 우선 굳이 깨우시려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좀 이따가 드리고, 왜 아이들은 엎드려 자거나 수업에 거리를 두거나 할까?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떤 애들이 그러냐. 우선은 지적, 실제로 머리가 나빠요. 나쁘다고 표현하죠.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 특수반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멍 때리게 되죠. 그 다음에 기초학력 부진으로 진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호 중에서 보니까 2학년짜리 애인데 선생님 본문 수업 안 하면 안 돼요? 그 본문 수업을 안 하면 어떻게 시험에 본문 내서 나오는데 어떻게 안 하냐 그랬더니 아이가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알파벳 다 몰라요. 중학교 2학년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중학교 2학년이니까 당연히 알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애가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알파벳도 다 모르는데 그게 뭐 아랍어나 똑같지 않겠어요? 그 아이한테 이렇게 기초 학력이 없어서 그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고통을 받기 싫어서 고통을 잊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 와서 판타지 소설을 읽는다든지 혹은 이런 옛날에 저희들 때는 그 무협지 읽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몰래 책 이렇게 세워놓고. 근데 그런 애들도 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 근데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담에 잊기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 애들이 수업 시간에 기분 나쁘게 내 과목 아닌 어떤 책을 봐. 그럴 때 혹시 그 아이에게 어떤 슬픔이 있는가도 우리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집에 이런 애들 아빠가 부도났어. 그리고 부부가 엄마 아빠가 싸워. 이혼 직전이야. 이럴 때 슬픔을 잊기 위해서 딴짓하는 애들이 꽤 되더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런 애들이 생겨나죠. 네 번째는 복수하는 애들. 엄마 아빠가 자기의 소원을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복수를 합니다. 의외로 학교폭력의 원인 중에 한 3분의 1가량은 부모에게 대한 복수를 합니다. 부모에 대한 복수더라고요. 예, 부모가 자기 희망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복수하는데 복수가 뭐냐? 부모한테 때리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는 거. 그런 애도 꽤 있습니다. 네 번째, 집중력 조절이 안 돼. 이른바 이제 ADHD 애들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건또잘할수 있어요. 그걸 키워주시는 것이 포인트. 여섯 번째, 고등학교엔 이런 애들이 꽤 많습니다. 예. 방과 후를 준비해. 하나이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태권도 사품인데 이 녀석이 그냥 엎드려 자진 않고 턱을 괴고 자요. 너 피곤한가 보다. 그랬더니, 아, 선생님, 네. 저 학교 끝나면 도장 가서 무지개띠 애들 가르쳐요. 무지개띠, 빨간, 파란, 노란 그 초딩이들, 유딩이들 있잖아. 얘는 이미 사범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쯤 되면 이런 애들 꽤 있어요. 또 생계유지형 알바. 이 아이가 알바를 안 하면 그 집안이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알바하니까 피곤하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사례를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 반에도 선생님 수업하실 때도 이런 애들 꽤될 겁니다. 제가 채팅창에 복사를 해놓을게요. 요 복사하셔서 왜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하느냐, 왜 자느냐라고만
걱정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자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세요. 그런데 자는 이유를 알고 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보세요. 태권도 사품인데 걔가 뭐가 아쉬워요? 이미 취업이 된 상태인데 이제 나중에 사단이 돼서 단증만 받으면 얘는 사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또 우리 반 꼴찌예요. 39등 있죠? 39등. 39명 중에 39등. 근데 4년제 대학 갔어요. 예, 그런 애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이유를 우선 이유를 아셔야 되고 또 굳이 깨우시려면 요거 포인트 잘 보세요. 네, 요거 이름이 뽀로로 마이크입니다. 뽀로로 마이크. 굳이 아이들을 깨우시려면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 몸에 손을 건드려서 얼마 전에 고소당했어요. 성추행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대신에 요걸 써보세요. 뽀로로 마이크. 거기 천호동 골목에 들어가면 저기 한 200m쯤 들어가면 왼쪽에 명신왕구라고 있어요. 오늘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 명신왕구 거기는 카드도 30% 할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뽀로로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그럼 2층에 팝니다. 요걸 가지고 왜 이걸 추천하냐? 요즘 애들이 아직도 뽀로로에 대한 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귀에 싹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러고 있다가 눈 뜨기 전에 웃어요. 괜찮죠? 예. 요거 저는 이걸 썼습니다. 애들이 또 요거 만져보고 싶어 해. 그다음에 그리고 모든 것에 무기력한 아이들 말씀드렸죠? 근데 무기력한 애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학년에 뭐 한두 명 정도는 정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 수업 시간에 볼펜 하나도 들기 싫어하는 애들 있습니다. 그걸 기분 부전증이라고 해요. 기분 부전증, 기분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러려면 적어도 2년 이상 그런 세월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 이건 정신보건 전문의의 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돌팔이가 아니라 전문가 김현수 원장, 교사 상처, 아이 상처 쓴 김현수 원장 강의를 제가 우울증 2시간, 게임 중독 2시간 이거 다 듣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아까 이건 말씀드렸고 학습 무기력이냐, 수업 무기력이냐, 요건 좀 진지한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하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 청각, 시각 신체 학습자, 촉각 학습자 이네 가지를 이제부터라도 그네 가지를 적어도 한 번은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일어납니다. 예, 애들 졸려워서 자는 거 아닙니다. 네, 다음 수업 중 떠들거나 주의산만한 행동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거는 학습권 침해 사안으로 처리하세요. 여기 제가 예를 들어 놨습니다. 이 교칙에 있을 텐데, 선도 규정을 잘 찾아보시면 아마 워낙 명파들이 착해서 이런 선도위원회를 열지 않으셨는 것 같은데, 답답해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교칙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경우, 이런 거, 이렇게. 출석 정지. 여기 이제 지금은 고등학교는 퇴학까지도 되죠. 이런 표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활용하셔서 애들을 이거를 뭐 교권 침해 사안이지 마시고 누구 학습권, 누구 학습권, 친구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그렇다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출석 정지다. 출석 정지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알아야죠. 이 선도 규정은 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법률, 학교폭력 예방 그것도 법이죠? 이것도 역시 법률, 교칙도 역시 법입니다. 적절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요거 팁입니다. 최근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건데 선생님도 잘 보세요. 요 주소 보는 주소 복사해 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수업 방해 하는 놈은 학습지 도 뭐뭐 수업 방해 하는 애는 도 뭐뭐다. 아, 오늘이 연휴에 지금 참 연휴를 앞두고 있는 날이군요. 네. 오늘 금요일이죠. 오, 예. 3일간 어떻게 멋지게 보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 이거 보세요, 선생님들.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게 된 글인데요. 여기 뭐라, 이게 한글 있고 구글 번역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웨이트리스가 다른 테이블 옆에 멈춰서 고객이 손을 뻗어 접시 일부를 떼어낸다면 그 도둑이 당신의 음식을 먹습니다. 도둑질은 부도덕한 일이죠. 여기 보세요. 이 영어를 해석한 게 많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우 주의 깊게 고려하십시오. 이게 다른 그들은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훔치는 것이다. 결국 다른 학생의 시간을 훔치는 거다. 게다가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세금 내고 등록금, 뭐 지금은 뭐 등록금 안, 여기 등록금, 세금이나 등록금을 내는데 결국 다른 부모님들의 등록금도 훔쳐가는 거 아니냐. 그게 도둑놈이라는 거지. 네. 이런 좋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지로 만드셔서 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수업 시간에 수업 방해하고 떠들고 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다른 친구의 시간을 훔치지는 않았니?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냐 뜻이에요. 스스로 평가해 볼래? 또 오늘 게을리해서 집안 어른이 수업료를 훔치지는 않았니? 집안 어른이 내주신 세금을 훔치지는 않았니? 그것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도록 한번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하셔도 되겠죠? 비대면으로 이거 나눠주시고 1, 2, 3에 대한 답을 단톡방에 올려라. 선생님 개인톡으로 보내라. 그러면 애들의 양심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가죠? 그다음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직접 교실에 들어가 있을 때 쉬는 시간에 점심 시간에 이런다. 근데 요거는 저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교실은 거실이다. 교실은 거실이다. 너 거실에서 힘자랑할래? 뛰어다닐래? 교실에서는 뛰거나 힘자랑하는 곳이 아니지. 어디 나가서 해? 그런 거는 밖에 나가서 해. 그죠? 제가 이제 남학생들을 위해서는 1년 내내 교실에 축구공이 바람 좀 빠진 거라도 축구공이나 농구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애들은 운동을 통해서 서로 이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놀아라. 실컷 놀다 들어오면 스트레스 풀리거든요.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제가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증명해 드릴까요? 자, 퀴즈, 돌발 퀴즈 낼게요. 1년 중에 가장 학생 자살이 많은 달이 몇 월일까요? 채팅창에 맞춰보실래요? 1년 중에 가장 자살이 많은 달은? 그건 교육부 통계입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땡! 2월에 자살. 3월입니다. 3월. 왜 3월이야? 학교 나오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9월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월화수 목금토일 중에 자살이 가장 많은 요일은 월요일이에요. 선생님들 애들이 학교 나오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물론 우리는 더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학교를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담임할 때. 그래서 아나 공 쉬는 시간이면 나가 바깥에.
그리고 교실은 절대 쉴수 있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쉴수 있도록 조용히 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교실 입구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앞에 이렇게 박지성 요즘은 또 한물 갔나요? 쉿 교실은 거실 출입금지 조용히 친구를 손짓으로 불러주세요. 요즘 뭐 포토샵 잘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내려받으셔서 요 내용입니다. 조용히 친구를 손짓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시면 그리고 들어오면 교실 정중하게 다른 반 학생들이 출입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 자, 성폭력과 관련된 사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우선 아버지가 가출하게 된 선생님들 저는 5월 달이 되면 요즘은 뭐 시도 때도 가리질 않고 가출을 하던데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 5월을 귀신 붙은 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메뚜기 튀듯이 애들이 이제 가출한다 이런 뜻이 5월부터 따뜻해지니까 노곤해지고 그것도 바깥에 나가도 얼어 죽지 않고 그래서 제가 4월 말쯤에서는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줍니다. 자, 한 2분 정도 보시겠습니다. 여태 밥도 안 했어? 아니 집안 꼴은 또 왜 이래? 집에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아, 나도 지금 막 들어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누가 나가서 돈 벌라고 그랬어? 형이 공부는 시켜야 할것 아니에요. 공부는 얼어 죽을? 학교 때려치라 그래! 말이면 다 해요! 뭐냐 그래, 말 다 했다, 어? 야! 가정폭력이죠? 야, 그치 뭐. 이번엔 왜 그런 거야? 그 인간 같아, 그치? 그러다가 누구세요? 원조 교제를 하게 나야. 응, 웬일이세요? 깜빡 잊고 지갑을 놓고 나왔어. 그래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게 이제 상편이 되고 송이의 외출 하편 원조 교제는 아니고 이제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갔다가 이런 스토리가 그러면 다른 데는데 어떡하지? 예, 요게 이제 송이의 외출이라고 아우성 아시죠? 아우성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이라고 구성애 씨네 거기 그 재단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가출 이렇게 애들하고 미리 4월이 되면 늘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교육에 관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요거 옛날에 알고 계시죠? 개콘. 성아, 한우모. 학교 폭력을 당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해줄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해. 맞아. 또래 상담이라고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한우, 나 고민이 있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나한테 말해봐. 같이 해결하자.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서로 발전이 없대. 이런 내가 바로 시청률의 재앙 박대표야. 자, 좋았어. 자, 우리 시청률 그래프 준비됐지? 네, 준비됐습니다. 자, 우리 고만 PPL은 뭐야? 아, 간접 광고야. 그 청소용품인데요. 저희 드라마의 청소용품. 너, 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죠? 자, 시험을 하루 앞둔 학생들의 고민을 담은 드라마 너의 멘붕 소리가 들려 신 4-2. 네, 예, 이거 이제 성폭력에 관한 성폭력 개념에 관한 거니까 이렇게 잘 애들에게 역시 8분 48초. 그러니까 이 실은 어떤 선생님들은 조종래를 의미 있게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교육을 끊임없이 개념 없다 한탄 말고 끊임없이 교육하자 이런 취지 애들에게 얘들아 그냥 전달사항만 전달사항은 요즘 워낙 매체가 많으니까 올려놓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전달사항 대신에 이런 주제가 있는 조종래가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출학생 대처법 여학생의 경우 그 인천의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 글 있는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가출하려는 하천 안에 돌아오면 사실은 가출이라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가출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행동하지 그걸 관찰하려는 테스트더라고요 거의가 그래서 뭐 잔소리 하지 않고 저는 오면 밥이나 따뜻하게 사주고 또 애들이 가출하면 반드시 그 주변 친구들하고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배에 뭐 팔려간 거 아니고 그러면 아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흘려. 야 아무게 돈 떨어지면 손님 얘기해라. 손님이 돌아올 차비는 보내준다고 그래라. 이렇게 쓱 흘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담임이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건 애가 안심하고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애정결핍으로 판단되는 학생이 보이는 교사에 대한 집착. 아, 이거 이 질문은 아주 드물게 나오는 질문인데요. 요거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교사한테 들이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게 너무 그러니까 정말 좀 귀찮고 이러시던 그 상황이라는 건 맞나요? 요거를 제가 하는 방법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치유적 거짓말입니다. 치유적 거짓말. 그럼 말이 좀 낯선데 그냥 선의의 거짓말?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은 제가 치매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얻은 개념입니다. 치매 어머니가 지금 5년쯤 지금 치매를 걸리셨는데 이 치매 걸리신 어머니가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게 무슨 치매예요? 근데 그럴 때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정성껏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던서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어른이 막무가내로 당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는 therapeutic fibbing, 세러피 치유라는 뜻입니다. fibbing은 거짓말이거든요. 치유적 거짓말을 사용해도 좋다. 이것이 이 치매 간병의 세계적인 그 전문가 아예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위태위태할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그 긴장하고 화가 나셨을 때는 막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적절한 거짓말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우리 선생님들에게 왜 이걸 소개해주면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못해.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런데 치유적 거짓말 이거는 비단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 아이를 위해서도 선생님이 뭐 있어서 뭐 전화 못 받는다 이렇게 선생님 이제 이제부터는 저녁에 헬스를 나가기로 했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적절한 거짓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다음 예의 없는 행동을 할 때 요거는 이제 이런 거죠. 습관을 고치고 싶을 때 요거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돌 위에 쓰고 비난은 물 위에 쓰라. 저는 이 칭찬을 생활기록부에 써줍니다. 왜? 생활기록부에 써주면 준연구문서라 뭐 이제 살아있는 동안 계속 생활기록부에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
애 여전히 똑같이 못난 행동할 때는 그냥 그 못 본 척 했다가 그 아이가 바람직한 변화가 생겼을 때 생활기록부에 딱 적어주시면 이것이 애의 변화에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등학교,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담임할 때인데 교무실에 돌아와서 앉았더니 앞자리에 선생님이 그분, 선배 선생님이셨는데 50대 중반 정도 되신 그때 선생님인데 선생님 그반 반장 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애들 다 가르치신 거야. 그래서 아무 기회가 됐어요. 큰일 나. 진작 말씀드릴 거. 걔 작년에 우리 반 반장이었거든요. 근데 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러시는 거야. 좀 민망해서 듣기가. 그냥 뒷담 까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학년을 바꾸는데 우리나라는 그 담임을 바꾸잖아요. 그것의 최대 장점은 뭐냐.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뒷담 까시면 어떡해. 한편으로 그랬는데 재밌는 거. 진짜야. 애가 이기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들여다봤어. 무남 동녀야. 외동딸이야. 아, 그래서 아, 외동이가 누구를 배려할 체험이 있었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가 환경 자체가 한계라고. 우리는 우리 어른들 형제가 3명 이상 되면 따돌림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셋이서 벌써 어릴 때부터 따돌림 하잖아요. 하나, 둘, 세 개 따돌림 경험 하잖아요. 얘는 외동이는 누굴 배려한 경험이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 아이가 3월 중순쯤에 청소당번이 둘이거든요, 우리 반은. 근데 한 애가 모르고 갔어. 근데 얘하고 우리 반 반장이 같은 동네야. 같이 가야 돼. 얘가 청소를 하는데 혼자 하니까 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장애가 책상 줄 맞추는 걸 도와주더라. 그래서 제가 딱 걸렸어. 못난 행동은 외면하되 바람직한 행동은 귀신처럼 딱 솔개처럼 딱 집어서 그날로 바로 생활기록부에 입력해 줬습니다. 매달 며칠. 주변 한 친구가 모르고 있고 가자 그 친구 대신에 친구를 도와서 책상 줄을 맞춰 주었음. 이라고 생활기록부에 적어줬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 본인과 부모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 왜? 쑥스러워. 겸연쩍어. 그러더니 이 아이가 정말로 무섭게 바뀌었어요. 정말 반을 위해서 애가 정말 헌신적으로 했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애들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못난 행동 외면하고 바람직한 변화는 어디에 생기부에 기록해 주자. 기분 부전증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교우관계 학교 부정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학생이 일탈과 대처 방안 이것도 참 심각한 얘기네요.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아이의 부모님과 상담했던 그런 사례가 쭉 여기 이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주소 복사해 드릴게요.
요지는 아이의 긍정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변화에 집요하게 해서 예를 여기 보실까요? 여기 어머니가 이혼을 했는데 두 달 동안이나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우울증에 빠진 거죠. 그런데 제가 슬슬 어머니께 시도했습니다. 아무개가 중학교 때보다 성적이 2.4% 올랐습니다. 이런 식이. 얘는 근데 실제로는 38명 중에 32등이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죠. 정말 못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를 제가 긍정적인 변화를 알려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부모 가정의 부모님도 힘들죠. 이렇게 재혼에 따르면 재혼하는 환경에 적응하셔야지. 그래서 본인들도 힘드십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자꾸 담임이 힘든 얘기만 전해보세요. 그러면 포기하게 됩니다. 모르겠죠? 그 제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 늘 감사합니다. 잘해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쓰는 거. 네. 매일 볼 수 있는 도와주고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제가 긍정적인 문자를 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드디어 저를 면담하러 이혼한 어머니신데 저를 만나러 오셨고 그 이후로 어머니가 주 1회 와서 꼭 인천이신데 주 1회 와가지고 반찬하고 빨래도 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어 이겨낸 그런 사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그 교사가 참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막 교사는 정말 그 전 정말 토탈 아티스트다. 종합 예술이야. 상담도 해줘야 돼. 뭐 별의별 일을 또 우리가 다 합니다. 근데 제가 40대쯤에 가장 큰 고민은 도대체 교사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것이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데 내가 애가 해야 되나. 그런데 급한 역발상으로 부모가 해야 되는데 부모가 역할을 못 하셔.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할까? 이런 질문, 제가 그 질문을 저에게 거꾸로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못 하시면 이 사회에서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 다음에 우리 교사 아니겠어요?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덜 힘이 들어.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다음, 질문이 많아가지고, 요거까지만 제가, 질문이 많아서. 여학생의 관계 교육은, 여기, 여학생 관계 교육의 책 중에 소녀들의 심리학이란 책이 있어요. 소녀들의 심리학, 이런 소녀들의 심리학이란 책이 있는데 남자 선생님은 한번 지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달라요. 소년들과 소녀들이 좀 다른데 이거 읽어보시고 읽어보실 시간 없으시면. 이걸 여셔서 애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세요. 장승훈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소녀들은 이렇게 소녀들의 심리학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관계망 속에 소녀들의 공격은 관계폭력이다. 남자애들은 주먹으로 쏘는데 관계다. 이런 내용들인데 같이 보시면서 이것도 테마가 있는 조회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권위가 없어진다. 네, 교사의 권위를 되찾는 방법은 우리 담임은 정말 치우치우해. 뭘까요? 우리 담임은 진짜 정답 보여드릴게요.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의 낯선 행동은 못 본 척하고 바람직한 변화는 귀신처럼 알아보시면 애들이 나중에 고개를 절레절레 우리 담임은 어떠하다? 철저하다. 생활기록부에 철저하게 적어줍니다. 그런 바람직한 변화를 미주알 고주알. 하다못해 유리창이 깨졌을 때 유리조각을
스스로 알아서 챙겨서 버려줬다. 저는 이것까지도 다 써줍니다. 나중에 생활기록부가 한 학년에서 어떤 애는 넉 장인데 어떤 애는 여덟, 일곱 장, 여덟 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우리 담임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네, 이런 담임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 수업 진짜 재밌어 하면 개 재밌어. 엄마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 수업 개 재밌어 이렇게. 그 다음 용의 복장을 지키지 않는 학생, 지각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 여기 팁 안내를 해드렸고요. 요거 먼저 요거 중요합니다. 생리결석 사유인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의정부 공고, 의정부 공고니까 애들 무단 결과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길게 하신다. 너무 길어요? 웃어보자. 제가 25분. 오케이. 요것만 할게요. 네, 여기까지만. 무단 결과를, 그러니까 생리 결과를, 생리를 어떻게 그 하느냐. 근데 여기서 의정부 공고에서 사례를 이렇게 하셨어요.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다가 아예 집어 넣으셨어. 요런 경우. 여기 이제 보통 결과는 교육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다라고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선생님들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교육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는 1, 2, 3, 4, 5, 6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넣었죠. 그 일 이후로는 이것에 대한 시비가 사라졌습니다. 뭘 말씀드리냐? 선생님들께서 생리결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선생님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서 이러면 생리결석이라고 인정하자. 그래서 학칙에다 반영하면, 학칙에 반영되면 법률로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민해서 이렇게 해보시고, 이건 재미로 올린 겁니다. 나머지는 지금 선생님들께서 워낙 많이 올려주셔서 이거 아직 절반도 못했는데, 여기 학부모 상담 이야기인데, 학부모 상담 이야기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그 상담을 같이 해주고 싶을 때, 애들이, 엄마들이 보통 선생님 말을 잘 안 믿어요. 우리 교사들은 우리 애한테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데, 제가 이렇게 관찰일지, 행동문제 관찰일지를 이렇게 쓰도록, 그 반에 그 아이에게 비교적 호감 있는 애한테 멘토링일지를 쓰도록 해서 했더니 어머님, 아버님이 애를 상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고 학부모 상담, 여기 제가 지난 6월 달에 책을 낸 건데, 학부모 상담 정말 어려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해법은 학부모를 소 닭 보듯 하지 마시고 학부모와 한 편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라. 그 비기를 제가 책에다 했고, 사안 발생했을 때 채팅한 거, 실제로 부모님들과 채팅한 내용 그대로 다 담았습니다. 오늘은 강의의 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어지는 질문 ICTSO인지로 해주시면, 제가 워낙 많은 상담 사례를 갖고 있어요. 정말 300개 이상의 상담 사례를 갖고 있으니까 오늘 못 들으셨다 하더라도 카톡으로 저한테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랬을 때, 오늘도 당장 학생들이 3명이 어느 여선생님을 SNS상에서 엄청나게 욕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멘붕이 오셨어요. 도저히 얘네들하고 같이 학교를 가기 싫으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병가 내셔야지. 그래서 공무상 병가 내, 사립인데 사립도 공무상 병가 되거든요. 6개월까지 제가 그거 안내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선생님들 ICTSONG로 얼마든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또 놓고 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좀 길었죠? 예, 3시 30분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아차산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천호동 왕구상가에 가셔서 이것도 장만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